개미와 백장이의 꽁꽁 겨울나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는 꽃밭에서 개미들의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는 부지런한 일개미들, 열심히 힘을 모아 일을 한다네. 우리는 부지런한 일개미들, 미리미리 겨울을 준비한다네. 그때 배짱이는 플리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겨울? 히, 무슨 겨울이 온다는 거야? 날이 이렇게 더운데 개미들은 정말 이상해. 배짱이는 다시 날개를 곱게 펴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개미들은 진딧물 농장에서 정성스레 진딧물을 키웠고요. 진딧물아, 플립에 물을 실컷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그래서 겨울 동안 먹을 달콤한 물을 우리에게 주려무나. 개미들은 진딧물에게 이리저리 물며 싱싱한 플립을 먹여주었어요. 배짱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열매를 뚝뚝 따먹었어요. 이렇게 달콤한 열매가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개미들은 왜 저런 고생을 하는 걸까? 배짱이는 나뭇가지 위를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잘 익은 열매를 배불리 먹었답니다. 개미들은 풀숲에서 꿈틀꿈틀 애벌레를 사냥했지요. 저기 풀잎 아래에 죽어가는 애벌레가 있다. 어서 힘을 모아 애벌레를 잡으러 가자. 개미들은 애벌레를 잡아서 먹이를 모아들은 창고로 옮겼어요. 배짱이는 풀잎 끝에 누워서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편안하게 누워있었지요. 따뜻해라. 햇볕이 이렇게 따사로운데 무슨 겨울이 온다고 저렇게 야단인지요, 원잉. 배짱이는 뻘뻘 땀 흘려 일하는 개미들을 한심한 듯 쳐다보았어요. 배짱이는 땅 위에서 펄쩍펄쩍 춤을 추었어요. 야, 신난다. 아이,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과 따뜻한 햇볕, 아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해. 정말 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배짱이는 꽃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어요. 한편 개미들은 땅속에서 버섯 농사를 지었지요. 이렇게 버섯을 심고 정성껏 보살피면 겨울에 먹을 만큼의 많은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 개미들은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줄지어 씨앗을 옮겼어요. 영차! 영차!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씨앗을 집안으로 옮기자. 씨앗은 긴긴 겨울날 우리의 간식이 되지. 개미들이 씨앗을 옮기는 줄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졌지요. 배짱이는 풀잎 아래 그늘에서 기다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누웠어요. 어우, 너무 노랗나? 아, 좀 피곤한걸? 여기서 한숨 자야겠다. 배짱이는 산들산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어요. 배짱이는 신나게 놀고 개미들은 열심히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날, 툭! 어? 땅속 개미의 집 문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어, 무슨 일이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던 개미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개미 한 마리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았죠. 잠시 뒤 개미는 추위에 꽁꽁 얼어있는 배짱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개미들은 놀란 눈으로 배짱이를 쳐다보았죠. 어? 이게 누구야?
글쎄, 낯이 있기는 한데. 아, 풀잎 위에서 기타를 치며 여름 내내 놀기만 하던 그 배짱이 아니야? 아유, 결국 이렇게 됐군. 개미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고 있는 사이 따뜻한 기운에 몸이 녹은 배짱이가 스르르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배짱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이제 정신이 드니? 그러게 추운 겨울을 준비해 미리미리 일을 써야지. 젊은 개미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배짱이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힘없이 빌었지요.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저런, 게으름뱅이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어? 빨리 내쫓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잖니. 배짱이에게 음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개미들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배짱이가 내는 음악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정말 신나는 음악이었지. 나이가 가장 많은 개미가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말했어요. 그건 그래. 배짱이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났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배짱이에게 음식을 주고 돌아오는 여름에 우리가 일할 때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하는 거야. 개미들은 모두 나이가 가장 많은 개미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그래서 배짱이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이 여름이 오면 정말 멋진 음악을 연주해드릴게요. 배짱이는 지난 여름의 일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다시 여름이 오자 배짱이는 개미들 곁에서 음악가가 되어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개미들의 일을 부지런히 도왔답니다.